알파 공작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알파 공약주는 GNC 에너지라는 기업입니다. 동사 이제 주력 사업으로 이제 비상, 상용 이 발전기 사업에 해당하고요. 지속적인 이 기술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좀 경쟁력 있는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뭐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든가 R&D 센터 그리고 발전소, 뭐 플랜트, 대형 복합 쇼핑몰 그리고 주택이나 일반 건축물 등의 좀 다양한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지금 수익을 이런 창출하는 비상용 발전기 사업에서 이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용 발전인 열 병합 발전 사업에도 이제 좀 진출을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가스 터빈 비상 발전기 시장의 이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요. 연료 전지 발전 사업이나 이제 또 선박용 비상 발전기 사업 그리고 스팀 터빈 설치 시공에 꾸준히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회사에 집중을 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최근 이 정부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이런 정책들의 수혜 기대감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자회사죠. GN1 에너지의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이 GN1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땅 속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건물의 이런 냉난방이라든가 급탕 에너지를 이제 공급하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 그리고 도시가스에서 추출된 이 수소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 연료전지 사업의 설계나 시공을 이렇게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잠실 제2롯데월드라든가 이 FED 미군기지 그리고 세종정부청사 등의 이 지열 시스템을 공급 중인 회사인데요. 이런 자회사의 이 신재생 에너지 이 정책에 대해 이 사업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정부 정책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 한국과 미국 이 에너지 공조가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기대감 역시 이 회사의 주가의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좀 한국도 역시 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이제 참여로 인해서 태양광과 이 수소 분야 등 차세대 에너지 분야로 이제 한미 이 경제협력이 기대감이 예상이 되고요. 이 취임 직후부터 태양광과 좀 풍력 등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비춰왔던 이 바이든 행정부와 발을 맞추면서 우리 정부 역시 이쪽 정책으로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나프타 가격의 어떤 상승으로 최근에 좀 주가가 움직였던 모습이 있는데요. 최근 좀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나프타 가격 상승에 따른 좀 플라스틱 관련 업체들이 이제 반사이익 기대감이 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해서 나프타나 이 열분해유를 추출하는 이 인지 ENT와 국내 최초로 열분해유 합성가스 발전 사업을 또 진행 중인 점이 이 동사의 어떤 또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로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5월 4일에 강력한 좀 거래량,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저점 이탈 없이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해오는 최근에 이런 추세를 만들어 왔습니다. 추세 이탈이었던 지난 한 2년 전에 이제 또 추세 이탈이었던 6,000원 부근에 좀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이 해당 구간을 돌파를 할 때 기존 단기 고점 한 6,000원에서 6,200원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요. 매수가는 이 5,300원에서 지금 좀 음봉, 오늘은 음봉이지만 이 음봉에 천천히 분할로 밑으로 매수 그리고 손절가는 4,800원 그리고 단기 이 목표가 6,2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GNC 에너지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